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예, 샌프란시스코의 지역 기반을 두고 있는 비교적 미국의 지역 은행 가운데서 굉장히 규모가 크고 탄탄한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리네요. 팔리는데 이제 오늘 이 뉴욕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 뭐 톱 뉴스는 아닌데 오늘 톱 뉴스는 시카고 피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왼쪽에 탑 뉴스가 JP모건과 PNC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서 이런 경매에 참여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국내 신문을 찾아보니까 이 내용을 간추려 가지고 경향신문에서 월스트리트 저널 JP모건과 PNC 파산 위기 퍼스트 리퍼블릭 인수 경쟁 이런 내용이 있고 예, 이 미국의 이제 좀 부자 은행에 속하는 JP모건 체이스라는 은행하고 그다음 지역 은행 가운데서도 굉장히 명성이 있는 미국에서 여섯 번째로 큰 PNC가 아마 이제 정부가 이제 미 연방 정부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압류에 따라 진행될 인수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다. 미 연방 예금 보험 공사의 압류빈 매각 절차는 이르면 29일 30일 쭉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망한 거죠. 예금이 뭐 절반 정도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본 거죠.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일이 이렇게 힘듭니다. 이 이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의 5년치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이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입니다. 예. 지난 5년 동안 주가가 96.30% 정도 빠진 겁니다. 그런데 그 5년이 아니고 불과 여러분들 몇 주 만에 이렇게 폭락을 해버린 겁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여러분들 평균 주가는 5년 동안 거의 100불대 수준이었습니다. 100불짜리 주식이 3불 51센트로 떨어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100불짜리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한 600억 불짜리 회사였는데 6억 불짜리 회사로 그냥 떨어진 겁니다. 100불짜리 회사가 3불 51센트로 폭락을 해버린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ATM 여러분들 뭐죠? 현금 인출기처럼 국민을 생각하고 기업을 생각할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돈을 받은 이정근 씨도 사업부자인 박우식 씨한테 10억을 뜯은 거 아닙니까? 10억이 얼마만큼 큰 돈입니까? 사업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현금 인출기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돈 벌기 어마어마하게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자주 주가 여러분들 지표를 보이는 것은 세상 사는 일이 이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이런 것만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져도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오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방에 그냥 망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주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몇 주 만에 뭡니까? 완전히 회사가 망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이제 오늘 검색을 해보니까 예, 뉴스가 다 다뤘네요. CNBC, 팍스, 인사이더, 에코노믹 타임스 모두가 예, 미국의 JP모건 체이스의 회장, 2005년부터 회장이니까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예,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테이크오버 인수하기 위해가 인수하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큰 있는 거죠. 뭐 그냥 헐값으로 그냥 공짜로 먹을 거 아닙니까? 가장 큰 피해는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완전히 폭락을 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등장하는 회사가 PNC라는 회사가 있어요. 저도 처음 아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PNC라는 회사를 보니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PNC는 부실에 여러분들 허우적거리던 클리블랜드 내셔널 시티 은행을 인수해가지고 정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회사를 인수해서 잘 운영을 해가지고 PNC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가장 큰 지역은행으로 부상한 미국에서 체이스, JP모간 체이스, 뭐 웰스파고 시티은행에 이어가지고 여섯 번째로 큰 은행으로 부상한 거죠. 경영을 잘한 겁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뭐 봐주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잘하고 운이 좋으면은 크게 되고 그래 안 하면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겁나는 일입니까? 이 인수를 잘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했는데 이 보니까 회사를 잘 운영했네요. PNC 파이낸셜 서비스라는 회사인데 시가 총액이 현재 519억 달러 정도 되네요. 519억 달러 정도 되고 주가를 보면은 되게 그 회사의 경영 상태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으니까 150불대에서 계속 선방하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지만 굉장히 경영을 잘한 회사는 거죠. 예. 배당은 4.61%를 주고 예. 이렇게 경영을 하고 5년 사이에 10.54%만 주가가 빠졌다는 것은 지금은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영을 잘한 겁니다. 그다음 미국의 1위 은행인 JP모간 체이스 같은 경우는 한 몇 배 정도 됩니까? 한 10, 뭐 한 8배 정도 크네요.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 가운데 하나죠. 4,052억 달러. 어제 여러분들 루이비통이 한 5천억 불 정도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120불인데 지금 138불 24센트니까 경영을 참 잘한 거죠. 5년 사이에 27% 정도 상승을 한 거니까. 이렇게 크게 경영을 잘한 회사들이 경영에 여러분들 실패한 이런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하는 겁니다. 돈 벌기가 여러분 이렇게 힘든 겁니다.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돈 아껴 써야 되고 불필요한데 돈 쓰면 안 되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살림 사는 정도 여러분들 태도를 갖고 사업을 하면 그 국가 경영을 하게 되면 국가를 나라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백성들이 굉장히 편해지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회사가 그냥 한순간에 망해버리는 겁니다. 거의 뭐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들 오만하겠습니까? 매 분기별로 계속 뭐죠? 시장에 실적을 발표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면 겸손이랑은 자연적으로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 안 하면 망하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망해버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